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한 김에 서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빛이 나십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대학 동아리 연합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역자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셔도 좋고 선포해 주셔도 좋고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또 사랑하고 계시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귀한 신대원 전도사님들, 또 아름다운 우리 후배님들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신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의 이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 두 번째 명제이고요. 마지막 기억하고 싶은 세 번째 명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가지, 부르심, 미쁘심, 그리고 이루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레오 혹은 칼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링이죠. 여러분, 콜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여러분들을 불러다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신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베드로 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이 자리로 선택하여 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부르심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좋은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자리,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섬기고 싶었던 그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누가 봐도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법한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누구나 순종하며 누구나 기뻐하며 누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는 누구나 할렐루야 외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편한 자리, 하나님 제발 저 자리로만큼은, 정말 저 사람에게만큼은, 저 섬김의 자리만큼은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자리, 고된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자리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불러가십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저하며 대답합니다. 매우 자신 없는 말투로 주님이 아십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것 같고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감히 선포하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의 현실이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왜 그런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정답이 37장에,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를 문제 앞으로, 고난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 앞으로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문제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고통과 마주하며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바뀌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둘째, 셋째가 아니라 최고의 것, the best, 최선의 것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각과 그 생각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선물 앞에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만스럽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명제의 핵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일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최고의 곳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불렀던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것, 완벽하신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복음이, 너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니?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가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며 또 그렇게 믿으며 장신대에 왔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사역지에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을 것인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일까? 고민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루신다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주 들었던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이죠.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손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음대 1학년 학생이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조금 악보를 볼 줄 알고 음악에 개성이 생겨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면서 그게 누구의 악보인지도 모르고 그 악보의 서두 또 처음 도입부를 보면서 이 곡이 왜 이렇게 밍밍하지? 왜 이렇게 심심하지? 내가 좀 클라이막스를 좀 더 멋지게 화려하게 고쳐줘야겠다. 여러분 악보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악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악보를 그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멋진 주님의 작품으로 손수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조금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모든 순간들을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연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마주하게 하셨다면 사망의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불러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마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죠?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순종의 입술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절망의 상황 앞에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각각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동아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그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며 하필 저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어둠을 이야기할 때, 끝을 이야기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참된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계시며 완성해 가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 먹자고 연락해서 불러냈으면 부른 사람이 밥 사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럼 불러내놓고 밥 사달라고 하는 건, 물론에 선배님 밥 사주세요 연락할 수도 있지만, 밥 먹자고 연락한 사람, 불러낸 사람이 밥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년 전 저희 첫째 아들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으로 부르셨을 때에 백혈병입니다, 어머니, 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명 앞에 우리는 이 장신 공동체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우고 학부 시절부터 또 신대원 시절 교수님들을 통해 또 사랑하는 동력자분들의 삶을 통해 배웠던 그 학습되었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평생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10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이 몸으로 체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줘야만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로 섬겨야 하는 자리,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를 세팅해야 하는 자리, 혹은 정말 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어떤 그 한 영혼을 부탁해야 하는 그 자리. 여러분, 누구나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이 확실할 때 제가 누구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까요? 제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이 친구라면 정말 힘들지만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며 함께 동력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기대되는 친구에게 제가 연락을 하고 함께 섬기자고 부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각각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나를, 하나님 왜 하필 이 자리로, 왜 하필 이 상황으로, 왜 하필 저 사람에게, 왜 하필 이런 가정과 혹은 이런 사역의 자리로, 고통과 눈물, 불편함의 자리, 문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기대하십니다. 왜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포이에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하나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대원 모든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도 늘 함께 장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장신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각각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 믿음의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